11월 1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원주시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원주문화원 원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 대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취임사와 전임 원장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원주문화원은 원주시 시민들 대상으로 지역문화 발전 기여사업과 사회교육사업, 어린이 육성 프로그램, 평생학습 문화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언스협회 3호에이지구 4지역이 주관한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가 지난 1일 부산시 라이언스 지구별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도 지구 총재를 비롯한 라이언스협회 4지역 여러 클럽 회원 및 지역사회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언스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식판에 따뜻한 밥을 담은 지역 주민들이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그 마음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행사가 배려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라이언스 회원들도 정성을 다해 봉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뜻깊은 봉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가 가득해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수경입니다. 지난 2일 의정부시 경민현대미술관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가 후원하는 제9회 의정부시 장애인문화예술제가 나를 닮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정도, 그 발전이 그 장애인의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애예술 작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작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더욱더 좀 개선되고 더불어서 이런 창작 활동이나 작품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작가분들의 경제적인 활동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60여 명의 장애인 작가들이 선보인 도예, 서예, 한국화, 서양화, 생활원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손재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마음을 담아내는 어떤 형식에 불과하고 한 편의 뭐 책을 읽듯이 한 권의 그 시집을 읽듯이 그렇게 그림들을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이런 기회에 참여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참여 작가들, 가족, 기관 관계자, 이웃들도 관람의 즐거움으로 작가들의 활동을 축하 응원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와닿는 그림이고 장애인들이 이 정도를 그릴 수 있으려면 정말 너무 많은 노력 없이는 그릴 수가 없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작품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장애인 음악가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도 함께했습니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한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식 개선에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월표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